20번.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1에서 100까지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 2의 배수 총합.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만 더하면은 몇 개냐 이거지? 아니,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1에서 100까지의 2의 배수는 2, 4, 6, 8, 점점점, 100, 뭐 이런 수들이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장은 얼마? 첫장 2. 첫 장이. 공차도 2지? 2인 등차 수열. 그럼 항수는 몇 개냐? 50개다, 50개. 50개. 50개이므로 구하는 총합은, 이건 S50이 들어가. 그러니까 1항부터 50항까지 합이니까, S50. S50 해놓고, 이거는 저기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푸는 게더 편하지. 뭐, 공차로 푸는 것보다.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가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00. 그러면은, 이거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이거 약분하면 25잖아, 이거. 약분하면 25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102. 25 곱하기 102. 그러면은 2550이 답이다. 2550. 가로 2번. 가로 2번. 3의 배수의 총합. 그러면 이제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3, 6, 9, 점점점 99까지야, 99까지. 그럼 이게 수열이라고. 첫 장이 얼마냐? 3. 첫장 3이지. 공차는 아니 공차 3이지. 공차 3인데 그다음에 마지막 항은 99. 99. 그다음에 n은 몇 개? n은 33개지. 33. 그 이게 첫 번째고 이 99가 3으로 나누면 33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쓸수 있다고, 수열의 합. 그래서 33항이 있으니까 S33을 구하는 거야, S33. S33은 2분의 N 가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니까 3 더하기 99를 하면 된다. 3 더하기 99. 이게 편하지? 뭐 이, N 가로 2A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거 끝항이 나왔으면 끝항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33 곱하기 3에다가 99다 102. 이게 어렵네. 약분하면 51. 51. 그럼 51, 33 곱하기 51. 33 곱하기 1683. 이거 곱하기 어렵네. 1683이 답이다. 가로 3번. 가로 5번. 5의 배수의 총합. 5의 배수. 그러면은 5, 10, 15, 20, 점점점. 100까지네, 100까지. 그러면 요 수열은 뭐냐? 첫째 항이 5, 공차도 5, 끝항은 100. 항은 몇 개야, 항은? 20이지, 20. 20. 100 나누기 5하면 20.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수열의 합은 S20으로 푼다. S20. 항이 20개니까. 그러면 S20은 2분의 N 가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니까 5 플러스 100을 하면 되지. 이거 계산이 쉽다. 약분하면 10이니까. 그러니까 19기 105니까 1050. 좀 할만했네. 1050이 답이다. 가로 4번. 가로 4번. 6의 배수의 총합. 그 6의 배수는 6, 12, 18, 점점점. 어디까지냐, 이거? 그러면은 96까지네. 96. 그럼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12고, 끝항은 96이지? 근데 항은 96 나누기 6 하면 16개네, 16개. 항은 16.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S16이 되는 거예요. 요수열. S16은 2분의 N 가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니까 6 더하기 96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8이잖아, 8.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거는 8 곱하기 102라고. 102. 이거 그럼 816. 이거 곱하기 잘해야 돼, 곱하기. 곱하기 틀리는 거 아니야, 또. 곱하기. 다음 21번. 21번.
첫째 항이 15,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째 항이 15니까 15부터 공차 마이너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 13, 11, 그러니까 9, 7,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의 합이, 요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부터는 그러면 요 5, 3, 1, 그다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씩 더하면은 그러면은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어디까지 더해? 여기까지 더하는 거지, 여기까지. 양수까지. 양수. 이게 더하면은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양수까지만 더해야 하는 거야, 양수. 양수까지.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는 것은 일반항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할 때지. 요때까지만 여기까지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15,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15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되냐 이거? 15, 그다음 이거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야, 일반항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0이 돼도 되는구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은 이 양식이면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7보다 작다. 그러니까 n은 작거나 같다. n은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야 돼. 그러니까 8.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n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8.5항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7항이면 7항, 8항이면 8항, 9항이면 9항이지. 그러면 8.5항보다 작거나 n은 그러니까 이거 써야지. 그래서 n은 8.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이 자연수니까 8일 때, 8일 때 sn 값 최대 8.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이란 얘기지. 8개. 그래서 8개. 그러니까 8항까지 합이 최대가 나온다. 22번. 22번.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 그러면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n을 먼저 구해야겠지. 양수가 나오는. 그 왜냐하면 공차 마이너스 3 점점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먼저 an을 구해야 돼. an. 그러면은 an은 첫째 항 50이니까 50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50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라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그러면 이제 그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n을 구하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양식이면은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3보다 커놨다.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n은 3분의 53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53은 17점 얼마 얼마네? 17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돼? n은 17이 되는 거지, 17. 그러니까 17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나온다고. 17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SA니까, 그러면 SN의 최대값은 S17이지, S17. S17. 그러니까 S17을 구하는 거야, S17. 그럼 S17은, 이거는 마지막 항을 모르지? 아, 마지막 항을 구하자, 마지막 항. 17. 17항, 그럼 17을 집어넣어. 17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첫째 항이 5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 17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17 곱하면은, 마이너스 51 플러스 53이지? 그 마지막 항은 2네, 2. 마지막 항은 이거. 항은 17. 그래서 17항까지 합은 2분의 17 곱하기 가로 50 플러스 2다. 50 플러스 2. 그거 계산하면은 2분의 17 곱하기 52. 약분하면은 26. 그럼 뭐가 되냐, 이거. 442. 답이 442다. 이거 어려운 문제네. 좀 복잡하네. 23번. 23번. 다음 빈칸 알맞은 거 써넣어라.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은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 SN은 이거 암기지? 2분의 n 가로 a 플러스 l. 그다음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공차하면 2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암기다, 암기. 좀 쉬었다 하자.